mozzarella. Here is Anjeoksa, going up the mountain. It's a mountain, but it's a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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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도 넘겠습니다. 3m도 넘고 이 하천 이 옆에가 하천 옆에가 지금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3m도 옳게 안 나옵니다. 이 자체 내가 정석으로 하천의 넓이로 쪽으로는 알고 있기는 12m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2m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는 지금 한 3m도 보통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이게 자체를 기장 군척 자체는 내에서는 빨리 하루속히 원산 복구를 시켜 주시고요. 아까 중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거 하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애들 땅에 뭐 64평인가 있답니다. 64평인가 있다는데 64평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렇게 높게 흙을 갖다 붙게 되면은 법죽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죽에 걸리게 되어 있고 자기 말로는 우리가 벌금을 내겠다 하더라도 끝까지 요거를 지금 여기가 지금 거의 한 300평 350평 정도 이상은 되겠습니다. 기장 군청에서는 빨리 이거를 속히 하루 빨리 원산 복구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쫙 돌려. 기장군 중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너무합니다. 저 앞에까지 나가면서 이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천입니다. 하천이고 이 하천변에 보면은 이렇게 돌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돌을 굉장히 많이 쌓습니다.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촬영 계속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